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? 쇼미더머니 어떻게 생각해? 쇼미더머니 나갔었어? 썰 좀 풀어줘봐. 형 3만원 더 챙겨주시면 형이. 아 씨발 막 다 뜯어가. 이렇게 돈 뜯는 거야? 13만원. 어? 알았어. 막 해. 쇼미 제가 이제 요번 쇼미에 나갔죠. 요번 쇼미에 나갔는데 11 나갈 때 이제 저는 이미 진짜 그냥 나는 나가니까 난리 났다. 그러니까 끝났다. 이 생각으로 그냥 그러니까 끝났다 이렇게 이제 딱 1차 그 예선 그 갔는데 이미 차 안에서 쇼미 그거 예선할 때 차 안에서 대마초를 졸라 피고 계속 피면서 한 3시간을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가야 된다 이래서 혁준이 데리고 그 갔는데 혁준이가 번호표를 잃어버림. 번호표 잃어버리면 실격이라는 거야. 아, 근데 존나 웃겼어. 너 번호표 잃어버렸어? 제거 말고 혁준이. 혁준이 거 까다놨어. 잃어버려서 이제 제가 이제 혁준이도 막 난리가 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래서 찾는다고 또 밖에서 찾는데 이제 제 번호표 시간이 왔어요. 밖에서 찾고 있는데 이제 난 들어가야 돼. 그래서 제가 혁준이 보고 네 혼자 찾고 있어. 희야 들어가서 하고 올게. 이렇게 해서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번호표 찾다가 이제 차례돼가지고 딱 섰는데. 아 혁준이가 영슈러? 영슈러. 아 영슈러. 위키 형 친구. 그렇게 해서 혁준이랑 원래 같이 갔는데 혁준이는 못 들어오고 나 혼자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릴보이 분이 이제 심사. 아 그거. 릴보이. 예. 그래서 뭐 누구든 나 상관없다 이 생각으로 제가 그때 벌스 뭐 했냐. ATM 벌스 됐었어요. 와, 보여줘. 아, 맞네. ATM 맞네. 기 가서 돈 좀 뽑았어. 그냥 한번 놀려고. 브르. 아니, 형, 나처럼. 잠깐만. 오케이. 진짜. 오케이, show me. 그냥, 진짜. 거의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, 모자 쓰고, 이 티셔츠다. 쇼미 때 이 티셔츠 입고, 이 티셔츠 입고, 돈 100만원, 현금 100만원 들고, ATM 기 가서, 그, 바로 이제 또 오길래. 오길래, 오케이. 고. ATM 기 가서 돈 좀 뽑았어. 그냥 한번 놀려고. 브르. 나처럼 돈 쓰는 새끼는 본 적이 없어. 한 번도. 예, 홍. 내 새끼들 전부 목에 비비 다운스 걸지. 예, 홍. 레전드. 히어로. 빅베이비 진짜 시작부터 남 달랐어. 무자원에서부터 시작해. 지금은 강남 압구신타. 그냥 시발 털어. 털어. 허. 멈출 수가 없어. 이런 날 누가 붙잡을 수도 없어. Yeah, I'm a big baby. I'm not human, I'm alien. 네가 나만 다른 차원에서 놀지. 내 책은 아무도 없지. 네 드립 누가 이기지? 나만 너무 다른 사? 그냥 미안하지. 예. Yeah. 이렇게 딱 하는데 하면서 제가 일부의 눈을 계속 보면서 랩을 했어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노캡인데 형 제가 사람 딱 보니까 그 느끼는 거 있죠? 근데 릴보이의 마음이 이제 딱 어땠냐면 눈빛이 아 이 새끼 존나 재수없다. 와 이 새끼 뭐지? 이 새끼 존나 재수없다. 너 거기서 너가 사용해야 되지 않아야 그 흑인 이거를 얘기했어? 암 에일리언 니가 그거 했죠. 그럼 싫어하지. 왜냐면 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. 근데 그게 이제 릴보이의 입장에서는 안 느껴졌던 거겠지. 아니요 형, 그게 아니에요. 그렇게 안 그게 아니라 형도 그거 1차 해봐서 알잖아요. 1차는 그냥 오면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냥 제가 그 니거라는 발언이 나오기 전 이미 저를 마주할 때부터 눈빛이 너를 싫어했다? 그냥 싫어가 아니라 샘이 보였다 그냥. 노캡. 아 릴보이가 너한테 샘을 냈다? 샘을 냈다. 아 그럼 캡이요.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릴보이님과 한번 다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야 근데 되면. 이 친구 진짜 높았구네.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그래서... 본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진짜 많은 거 리스펙. 누구 스타일 갖고 있어요?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무반주로 이거 ATM 벌스 들었지만 그때 쇼미더머니 현장 때 그 무반주 랩을 여러분들이 다 못 들어봐서 하는데 진짜 말이 안 오늘 다 풀고 가. 말이 안 됐어요. 내가 릴보이한테 보낼게. 그래서 결국 떨어졌는데 떨어졌다 하자마자 제가 진짜 그냥 깜짝 놀래서 그냥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헉 떨어졌구나 이렇게 했는데 바로 작가가 카메라 두 대 들고 와가지고 막 그 공중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저를 카메라 네 대가 바로 이
이제 탈락 소감을 바로 찍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아,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 찌질하게 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아 내가 탈락했다 이걸 릴보이 님한테는 내 랩이 안 느껴질 수도 있다. 왜냐 나는 진짜 리얼 니거 래퍼니까. 저 사람은 쇼미더 래퍼고 난 스트릿키드 래퍼라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. 그치만 내 랩이 결과적으로 진짜라는 건 내가 다 알려주겠다.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도 빠바박 했는데 나 완전 통편지. 그 편집에 나오면 사람들이 더 욕해. 알잖아 대중들을. 근데 저는 그것도 좋아요. 예, 그러니까 일단 더 힘세요. 이제 아, 더 관심의 중심. 네. 관심의 중심에 있는 건 좋은 거야 진짜로. 릴보이한테 지금 약간의 악감정은 있겠네. 아니요. 오히려 저는 그때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. 저 릴보이님을 저를 샘내는 마음을 풀어주세요. 진짜 말하는 투가 교수 같아. 진짜입니다. 근데. 이게 진짜인데. 샘을 내서 널 떨어뜨렸다 릴보이가. 그렇죠. 성향차가 아니라. 그렇죠. 왜냐하면 제가 뭐 절거나 그랬더라면 몰라도 오히려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했어. 왜냐면 대만초 개그집회 오가가지고 개하여 진짜. 형 이제 인터넷에서 그 댓글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? 인터넷 댓글들? 난 진짜 그냥 안타깝게 여기지. 왜 안타깝게 여기?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악플 다는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들의 막 시간 보내고 그들의 속을 딱 돌차며 그들은 그냥 샘이야. 그냥 재수 없어. 그냥 나랑은 다른 것 같고. 그니까 저 새끼도 힘들었으면 좋겠고 나처럼 이런 애들이 욕을 해. 자기가 자기 하루하루가 자기 하루하루가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남을 욕을 안 해. 절대. 근데 남을 욕하고 특히 익명으로 이런 애들은 실제는 진짜 안 봐도 안타까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그냥, 친구들이야. 그냥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. 그건 맞지. 그냥 그 시간 보내고 이렇게 그냥. 맞아 맞는 얘기야. 근데 여기 네 팬들 진짜 많다. 감사합니다. 진짜로. 릴보이는 그냥 진짜 막 뭐라고? 릴보이는 병신이래. 야, 니네 팬들이 진짜 많은 거지. 잠깐만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? 어?